네이산 디아샤는 2021년 유러피안 프로를 우승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합니다. 본인의 팀 동료이자 빅네임인 롤리 윙클라를 잡아내면서 올림피아로 진출하게 된 셈인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 주 토요일에 열렸던 2021년 아놀드 클래식 UK를 우승하면서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권까지 따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시합을 제대로 뛸 수 없었던 네이산 디아샤는 2021년 유러피안 프로에선 롤리 윙클라를 이기며 올림피아에 진출하고 2021년 아놀드 클래식 UK에선 삼손 다우다와의 접전을 통해 2022년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까지 따낸 것입니다. 88년생으로 여전히 젊은 보디빌더 축에 속하고 올림피아 탑10 후보에 거론되는 선수이지만 그의 공백기 동안 새로운 강자가 많이 나온 시점에서 네이산 디아샤가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즌 시카고 프로에서 모습을 드러낸 롤리 윙클라는 충격의 5위라는 성적을 봤습니다. 이후 네이산 디아샤와 접전을 벌였던 유러피안 프로에서도 2위를 기록하면서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겨주었는데요. 유러피안 프로는 2위까지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롤리 윙클라 역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스터 올림피아 데뷔전을 치룰 안드레아스 프레스티입니다. 포르투갈 프로를 우승하면서 올림피아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큰 키에 정말 넓은 프레임을 타고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채워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정말 강도 높게 뽑아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10은 무리가 있을지라도 팬들에게 각인시켜줄 만한 중요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발전하고 있는 선수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하마드 샤바는 이번 2021년 시즌 가장 시합을 많이 뛴 선수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프로, 포에토리코 프로, 시카고 프로, 템파 프로 등을 뛰면서 우승으로 진출하진 못했지만 두 번의 2위와 두 번의 퍼스트 콜아웃으로 수많은 포인트를 획득해 올림피아로 진출하게 된 선수입니다. 모카메드 엘맘 역시 2021년 시즌 포문을 열었던 인디프로부터 계속해서 프로쇼를 뛰면서 포인트를 획득한 선수입니다. 시즌이 반년 이상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의 강도를 놓친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하산 모스타파 역시 모카메드 엘맘과 더불어 상반기 뉴욕 프로를 시작으로 시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92년생이라는 젊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의 금메스를 소유한 선수입니다.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6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한 아킴 윌리엄스는 푸에토리코 프로를 우승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권을 따냅니다. 문제는 이후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인데요. 올림피아 탑6 선수에게 거는 기대치를 모두 보여주지 못한 아쉬운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윌리엄 보닥이 빠진 아놀드 클래식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지만 5위라는 성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로 인해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그에게 거는 기대치가 현저하게 줄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루마니아 프로를 우승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권을 따낸 리건 그라임즈는 역대급의 사이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훌륭한 체형을 타고난 선수이기 때문에 사이즈 증량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거는 기대치를 높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두 개의 프로쇼를 연달아 우승하면서 2020년과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권을 동시에 따낸 제임스 홀링스헤드입니다. 물론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은 포기하였지만 2021년 시즌을 준비하면서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벌크업으로 인해서 사이즈 증량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019년 혜성처럼 등장해 미스터 올림피아 탑10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이후에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던 패트릭 무어는 2021년 시즌 캘리포니아 프로를 우승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됩니다. 신장에 비해 긴 팔과 다리를 타고난 선수이기 때문에 근육을 채우려면 긴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최근에 게시한 좌측 2019년과 우측 현 시즌을 비교한 시점에서 사이즈 증량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21년 시즌 시작을 알렸던 인디프로를 우승하고 이어지는 뉴욕프로에서 니거커에게 패하며 2위를 기록했던 저스틴 로드리게스입니다. 일주일 전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에서도 훌륭한 컨디셔닝을 유지해 4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탑10을 기록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더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 포텐셜이 충분히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시카고 프로의 막강한 라인업을 뚫고 우승한 헌터 라브라다는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고 맨조폰 보디빌더로서 실력을 입증해 나가고 있는 헌터 라브라다는 이안 벨리어, 닉 워커와 더불어 젊은 신예들 중에 가장 주목받는 선수들 중 한 명입니다. 나오는 프로 시합마다 우승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8위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템파 프로에 이어서 텍사스 프로, 이어지는 아놀드 클래식에서 2위를 기록한 이안 벨리어는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강력한 퍼스트 콜아웃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피아는 이번 시즌 들어 벌써 세 번째 시합을 뛴 이안 벨리어의 네 번째 시합입니다. 이제부터는 트포이가 생각하는 올림피아 탑5입니다.
윌리엄 보낙을 우위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윌리엄 보낙의 가장 최근 무대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였고 하디 추판에 이어 5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컨디셔닝과 작은 프레임을 가득 채운 근육의 볼륨감이 그의 강점입니다.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같은 단신이지만 더욱더 넓은 어깨 프레임을 지닌 하디 추판에게 패한 윌리엄 보낙이 하디 추판을 압도할 만한 무기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하디 추판에게 밀려 5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디 추판을 4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함과 동시에 저와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디는 전천후 완벽한 바디빌더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근육 무리군과 컨디셔닝까지 가져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깨 프레임까지 넓어서 큰 키의 바디빌더와 경쟁하였을 때 크게 작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체중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디 추판의 체중은 100kg 초반대입니다. 이번에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니고코의 시합 체중은 115kg에 육박합니다. 비슷한 키이지만 10kg 이상 차이가 나는 금메스는 저지들의 눈에 두께감으로 정확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뉴욕 프로를 우승함은 물론 최초로 출전한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니거커는 그야말로 슈퍼스타입니다. 170cm의 키에 시합 체중이 115kg에 육박함은 물론 강도 높은 다이어트를 가져옵니다. 근육의 선명도를 훌륭하게 가져오는 탑레벨의 선수들과 나란히 하였을 때도 그 선수들이 다이어트가 덜 된 것처럼 보일 정도의 니거커의 근 선명도는 뛰어납니다. 제가 4위로 예상한 하디 추판 역시 근 선명도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지만 니거커의 근매스를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더욱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피지컬 업데이트를 올리지 않고 있는 브랜든 커리이지만 브랜든 커리가 훌륭한 모습으로 나올 것이란 건 보디빌딩 팬들이라면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피리스를 의식하여 다이어트 강도만을 초점을 맞춘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우리는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빅라미의 압도적인 사이즈를 확인하였습니다. 더욱 훌륭한 체형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 브랜든 커리이지만 다이어트의 강도, 근육의 사이즈, 그 어떠한 면도 빅라미와 견주었을 때 우세한 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니스 제임스와 미스터 올림피아를 향한 마지막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빅라미가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다이어트가 안 된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빅라미는 사이즈를 갖춘 선수가 컨디셔닝을 장착했을 때 위협적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된 운동 영상입니다. 빅라미의 얼굴엔 데스페이스가 자리 잡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물론 체형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한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140kg에 육박하는 무대 체중에 완벽하게 컨트롤된 복부와 훌륭한 컨디셔닝을 지닌 빅라미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어떠한 선수가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번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도 지난 올림피아를 우승할 당시의 컨디셔닝을 가져올 수 있다면 빅라미의 충분한 우승을 예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올림피아 라인업의 소개와 함께 올림피아 탑5를 예상한 특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